자, 이번 꿀팁 멘토링은 초자동화 기술,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가 예측한 2020년도 10대 전략 기술은 10대 전략 기술에 대해서도 물론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초자동화 기술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실전에서도. 2010년 10대 전략 기술에서 1교시로 한두 문제 정도는 꼭 언급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가트너가 언급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해가 바뀌는 주로 1월 아니면 2월 시험 또는 4월 아니면 5월 중간 시험에서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한번 개념과 기반 기술을 조금 알려두는 것은 좋겠다. 지식 체계를 조금 정리해 두는 건 괜찮겠다 말씀드립니다. 초자동화 기술의 개념 및 특징, 그 다음에 전사 차원에서, 자, 한정자를 전사 차원이라고 뒀죠. 전사 차원에서 초자동화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전략과 도입 방안을 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얘를 2달락으로 보내고 얘를 3달락으로 보내도 됩니다만, 어쨌든 전략과 도입 방안이나 개념 및 특징 자체가, 개념을 물어보면 이게 기술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술도 언급돼야 돼요, 개념을 물어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최소 한 페이지 이상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두 주제를 가지고 두 페이지 반 이상을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단락을 다른 걸 쓴다 그러면 굉장히 짧게 지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초자동화 기술은 2020년 가트너의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2020년 가트너 트렌드는 제가 보니까 people centric, 즉 사람 중심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스페이스, 스마트 공간이라고 하는 이 크게 두 개의 아젠다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0년 가트너 트렌드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람 중심의 스마트 공간이라고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people centric이라는 사람 중심. 사람 중심이라, 사람 제가 2020년 가트너 트렌드는 사람 중심하고 스마트 공간이라고 두고 설명드렸잖아요. 이 사람 중심의 주제 중에 하나가 초자동화 기술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두 개의 트렌드인데 사람 중심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자동화 기술은 누굴 위한 거냐? 결국 사람 을 이롭게 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자, 일단 부가기율을 보겠습니다. 부가기율을 보면 맞습니다. 이런 반복된 업무나, 물론 꼭 반복된 업무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초자동화 기술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같은 거를 이용해서 자동화 프로세스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러므로서 사람이 좀더 효율적인 일을 할수 있는 약간 휴먼 전강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여기는 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RPA 같은 이런 툴뿐만 아니라 프로세스도 포함한다는 걸꼭 기억하세요. 툴뿐만 아니라 프로세스도 포함됩니다.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초자동화를 이루기 위한 프로세스는 탐색하거나 분석하거나 설계, 그다음에 자동화를 만들고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재평가는, 이런 일련의 라이프 사이클도 이 초자동화에 포함된다는 거고, 핵심 기술은 RPA, 여기 기술된 RPA나 또는 그 인공지능이나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더 나열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술 요소들입니다. 자, 이제 개념 및 특징을 2단락에 올렸네요. 초자동화 기술의 개념은 자동화 분석을 해서 RPA 적용한다, 업무 프로세스를 극대화한다,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툴과 그다음 프로세스, 이두 개를 같이 가져가야지만 초자동화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RPA만 계속 강조하는 거는, 여기도 RPA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 요소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는 조금 부적절해 보여요. 그거는 조금 다른 기술을 적절히 분배를 하면서 섞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너무 RPA만 집중됐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초정화 자동화 기술의 특징으로 넘어와서 여기에 이 기술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술 중심으로 꼭 세부 기술이 꼭 언급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적으로 효율적이나 자동화, 최적화, 빠른 처리와 같은 이런 기본 특징은 잘 구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단락의 전략과 방안인데, 자, 전사 차원입니다. 전사 차원의 전략과 방안인데, 이 부분이 항상 이제 화두예요. 왜냐면은, 전략을 만들려고 그러면, 특히 전사 차원이잖아요. 그러면 전사 차원의 니즈나, 또는 환경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있은 다음에 이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분석을 기반으로 한 다음에 전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항상 좀 적시가 되면 좋겠다는 거죠. 그거 없이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전략이라고 해서 계획 분석, 그 다음에 적용 이렇게 와버리면 이거는 이제 우측 깜빡이도 안 켜고, 아니지, 좌측 깜빡이도 안 켜고 바로 좌회전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 논리의 흐름이 완전 단절되는 거죠. 특히 전략을 제시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한정자, 보통 전략을 만들 때는 문제에 이런 한정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한정자들에 대한 분석이 좀 있어줘야지만 전략 포맷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유념해 주시고, 그런 흐름을 탔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도입 방안도 이제 전략이 나오면 도입 방안을 만드는 것도 이게 이제 전사적으로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사적으로 초자동화 기술을 도입할 때 어떤 순서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여기 보면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이라는 게 제가 여기 왜 반복이라고 좀 어색하다고 했냐면은 앞에도 보면 기술적이라는 게 있고 또 업무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분에 대한 이 구분자, 그죠? 이 구분에 대한 구분자, 이 구분자들이 좀 더 다이나믹했으면 좋겠어요. 다이나믹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예를 들면 도입 방안이니까 우리 회사에 뭔가 도입할 때 프로세스는 어떻게 하고, 그죠? 기술은 어떻게 접목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 그다음에 조직 문화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다이나믹하게 써주는 게 좋거든요. 제가 샘플로 이제 급하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런 생각을 적을 때는, 생각과 관련된 문제를 적을 때는 이 구분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자가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이라고 쓰는 바람에 일단 굉장히 식상한 답안지가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 방안에 보면은 나름대로 생각이 잘 들어가 있어서 이 RPA 요건을 빼시고요. 너무 반복해서 나쁩니다. 차라리 RPA보다 다른 기술을 앞에 많이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나머지 방안들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요 후단은 좋고요. 요 부분은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방안을 구체화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데는 액티비티라고 많이 표현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어떤 방안에 대한 또는 액티비티가 쓰게 그러면 수행 계획 이런 게 필요하죠. 그죠? 이런 것들도 헤드라인을 좀 다양하게 주면 훨씬 답안지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무난합니다. 요 답안지는 제가 한 14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